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현재 비슷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코스피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7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수급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코스피가 2800선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시장이 더 가려면은 약 10%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변동성이 강력한 시장의 흐름 대응하기 쉽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계속해서 실적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럴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수출을 기반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이 좀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들,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ODM 기업들은 어떤 흐름일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부터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실적 그 자체가 아니라 가이던스였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팩트셋의 예상치를 가뿐하게 뛰어넘었는데 어닝콜에서 나온 내용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이던스가 약간 부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8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은 이보다 약간 부족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 주가 내내 장중 내내 상승 흐름을 유지했지만은 장 이후에 실적 나오자마자 보시다시피 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장 외 거래에서 8% 가까운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미래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속적인 가격 인상과 데이터 센터에서 사업이 50% 넘게 성장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 어떻게 보면 하반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 바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일 것 같은데 먼저 간밤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달러에 대한 엔화의 환율이 보시다시피 1달러당 160엔을 터치가 나왔습니다. 장중한 때는 160.82엔까지 기록이 됐는데 엔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986년 이후로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움직였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이제 1,4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연말까지 1,420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1차 방어선인 1,400원에 근접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긴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 1,400원은 1차 방어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터치가 된다면 정부가 바로 개입에 나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터치해서 그 위로 올라온 것은 역사적으로 네 번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IMF 시절이고요. 두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2년 코로나 당시, 그리고 네 번째는 최근 4월이었는데 일단 그만큼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 측에서는 무역 흑자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왜 이렇게 1,4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선 걸까요? 이유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국 인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6선을 넘기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4월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는 106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 106선을 넘어서면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1,400원대 터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달러에 대한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이 106선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은 일각에서는 글쎄 9월에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106선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PC 물가 지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밤에 달러가 이렇게 긴장을 한 이유는 오늘 밤에 있는 이벤트 때문입니다. 2024년 대선 1차 토론회가 현지 시간 27일에 열리게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움직였던 겁니다. 원화에 대한 이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4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선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한국의 이 원화의 환율은요, 사실 중국의 위안화의 환율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인의 시선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 구조는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와 한국의 이 원화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위안화가 1달러당 7.2 위안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7.5에서 7.6 위안까지는 용인을 해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위안화의 환율은 왜 이렇게 강한 것일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본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우리가 중국의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에 좀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전망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측에서는 사실 위안화가 비싸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이익을 얻고자 이렇게 위안화의 환율을 떨어뜨리는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현재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환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입을 해오더라도 사실 이 전체적인 물가 지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괜찮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국금센터 측에서는 급격한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은 낮다라면서 업계에서는 천천히 위안화 약세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과 미국 각각의 스탠스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최근 들어서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변동에 민감한 탑3 섹터를 증권사에서 뽑았는데, 먼저 가장 강하게 움직일 것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기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기업은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150 가운데서는 사실상 젤시스 메디컬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올라가는데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현재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흐름이 아무리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최근에는 코스피 지수를 보고 산다라는 이 통계가 나왔는데요. SK증권 측에서 관련된 통계를 내놓았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부근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는 게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한 듯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다음 시그널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변동성 강한 시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참 이럴 때 수출을 기반으로 매출을 잘 키워내고 있는 화장품과 식품이 없었다면 정말 더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글로벌 인기를 키워나가고 있고 수출을 키워가고 있는 화장품 관련해서 오늘 또 새로운 지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화장품류 수출 금액을 확인을 해보니까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상승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라면 가장 높은 수출액을 보였던 2021년의 화장품 수출액보다 올해가 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도 공개가 된 기업 심리지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직 100 이하, 95.7이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 2.9포인트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 심리가 4개월 연속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는 전반적인 긍정적인 지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뭐 주가 흐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지켜볼 게 건강기능식품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이 식품 관련주에 비해서 흐름이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다음 주가 될 것이다. 다음 주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시각이 많은 만큼 오늘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건강기능식품은 1분기에는 내수시장 안에서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경쟁 구조
강조가 좀 심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주춤한 주가의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나 또 수출 측면에서 전망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 건강기능식품을 아주 좋아하는 잠재력이 높은 시장인 중국 시장 안에서 수출을 앞으로 더 키워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이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 때문에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사실 좀 올해 1분기에 주춤했다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해보면 시장 규모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27%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망 역시나 좀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식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ODM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식품, 그리고 화장품이 아닌 ODM이냐라는 이유를 좀 확인을 해보면 특히나 식품도 그렇고 이 화장품도 그렇고 중저가 브랜드들의 인기가 좀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 안에서 좀 저가형 브랜드들이 인기 몰이를 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소규모 개별 여행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옛날에는 화장품을 좀 백화점에서 구매한다 아니면 면세점에서 구매한다라는 트렌드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로드숍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직전에 살펴봤다시피 물가도 너무 비싸고 금리가 너무 비싼 상황 속에서 트렌드 자체가 가성비 소비로 이어질 상황이어서 그래서 더 중저가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화장품도 그렇고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중저가 브랜드들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기보다는 주로 ODM의 생산을 맡기는 구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 중에 하나인 클리오가 지난해 역시나 뭐 매출이나 영업이 그리고 주가상에서도 엄청난 수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이 3,300억 원, 영업이익이 300원대인 사실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이었는데 이 클리오는 100% 생산을 ODM에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와 CNC 인터내셔널과 같은 이 ODM 기업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분기에 보였던 화장품 브랜드들의 상승세가 이제는 ODM으로 넘어갈 것이다, ODM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ODM이 이 기존의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자체보다 주가의 상승폭도, 실적의 개선폭도 더 가파르게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시장 안에서 이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의 ODM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코스맥스도 한국콜마도 코스맥스 코리아도 오늘 시장 안에서 주가상의 힘도 상당합니다.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지금도 10%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2분기 실적 20% 넘을 것이다. 영업이익이 30%를 뛰어넘을 것이다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는 만큼 계속 좀 팔로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화장품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반기에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이제 미국의 프라임데이도 다가오고 4분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홀리데이 시즌 행사를 맞이해서 우리 국내 ODM 업체들에게 발주량을 더 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건기식 ODM 역시나 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상당합니다. 특히나 또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1분기에 조금 주춤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2분기 실적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이러한 수출 개선세라면 하반기에는 내수 실적까지 더해져서 큰 폭의 실적 회복을 거둘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정하는 이 주요 건기식 ODM의 합산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전년 대비 7% 매출액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24%가량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이 ODM 기업들 오늘은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마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